반짝반짝 은빛의 반란 남해안 연안 따라 깊고 진한 멸치대가 왔어요. 멸치가 즐겁고로 잘 잡히기 위해서 미조가 만들어낸 밥상의 예술 궁금하다면 지금 함께 가시다. 남해군 최남단의 미항 미조항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에 연중 발길이 끊이질 않지만 이날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멸치 축제 보러 왔어요. 어젯밤에 여기 자고 구경하는 거예요. 네. 어쩐지 초입부터 짭조름한 갯내음이 솔솔. 이거 곡미리 담아갖고 바로 20일이면 바로 먹는 거. 4월 초파일 안에 담으면 기름기도 없고 맛있는 것만 있고 빼도 부드럽고 그래갖고 엄청 아름 배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적국이 많이 나오고 맛있고 사람한테 확실한 영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출도 오고 세계적으로 잘 먹고 그리고 안 산가 이 사람아. 뭘 이 아이가 또 뭐 끝이냐. 그래서 매년 이맘때 찾아오는 제15회 보물섬 미조 멸치축제. 남해의 대표 농악 화전 매구를 시작으로 기분 좋아요. 오늘 신명나는 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그때 울 어머님들 시선 단번에 사로잡은 각 잡힌 댄서들. 요즘 남해에서 가장 핫하다는 보물섬 건강 댄스다. 핫 둘 핫 둘. 하나 둘 셋 넷. 벌떡 벌떡 벌떡이요. 건강해. 국민 댄스라. 남해 국민 댄스. 메르치를 묶고 힘이 나갖고 건강해지라고 국민 사회 치는 게라 아도 많이 먹어. 고려 말 외군과 맞서 미조항 일대에 주둔했던 최영 장군을 기리고 이어서 한해의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제가 펼쳐졌다. 멸치가 여기는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5월 초에 이렇게 풍어제겸 멸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멸치가 제일 작잖아요. 작아도 치짜지만도 안에 뼈가 있잖아요. 족보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게 특산물이면서 주 생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멀리 보이는 멸치 어선. 새벽에 나가 오후 한두 시 고된 조업을 끝내고 멸치 터리가 한창이다. 멸치배 등장해 위판장도 1분 대기죠. 지금 4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4시간째. 애가 터집니까? 애가 터진 게 아직도 한 시간 더 기다리네. 아버지 화 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다려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면 진짜배기를 살 수 있거든요. 진짜배기는 낮에서는 조금씩도 오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이거 좋더라고. 우리는 그 여기 내가 알기로는 한 몇십 년 됐지요. 계속 우리는 여기 와서 남아요. 그죠? 아니, 맛이 다릅니까? 아니 바다에서 바로 건지는 거면 사람 거기 기분상에 그렇잖아요. 그물에서 막 털어내는 싱싱한 멸치대. 즉시 위판장 상륙이다. 헉, 이 정도면 황금어장이 아니라 은빛어장 아닙니까? 미조항을 누비는 멸치어선은 약 20척. 주로 멸치대가 몰리는 곳에 그물을 쳐잡는 유자망 어선이다. 오늘 조항이 별로 안 좋으신 겁니까? 예, 안 좋은 집이... 한 얼마 정도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한 200개 이상은 나와야죠. 4월에서 6월 산란기 맞은 멸치대가 미조항을 먹여 살린다. 4만 5,500. 3개 하고.
품질에 따라 결정되는 멸치의 운명. 멸치가 좋아갖고 백합농 한 20kg 맞추고 있습니다. 평균 10cm 크기를 자랑하는 실하고 통통한 미조 멸치. 요 많은 멸치들 어떻게 해먹나 했더니 오잉 양동이 등장. 여기서 통에 담아가 가려고 해요. 바로 담아 가시려고? 예. 번호표 받고 즉석 염장, 뷔페도 맞고 싱싱함도 살리고. 아, 현장에서 바로 이 젓갈 담아줍니까? 아, 그럼 예, 사람들이 이런 상황, 대낮 것보다는 늦어야 가는 거로. 믿을 수 있으니까 예. 한 개 더. 예, 맞아. 한 개 더 들어갈 겁니다. 한 개 더 갑니다, 이게. 비닐을 우리가 서브젓도 해버리면 뒤에 꼬여. 우리 한 번으로 사오는 거죠. 만들어서 냉동실에 더 넣어놓고. 주식을 먹고 좀 더. 어떻게 이런 난리가 있습니까? 이게 400원이요? 하루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1,000개, 700개 이리 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500개에서 4,000개. 1억 한 5천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오늘은. 그 시각. 축제 현장도 인산인해. 이 맛 안 보고 가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엄마, 남의 멸치 사랑 한번 해보이소. 아유, 요리 잘하는 것처럼 아유, 우리가 여기 있겄나 셰프로 나가지. 멸치 축제인데 멸치 볶음면 안 넣으면 됩니까? 시작은 소박하게. 아, 그래, 멸치, 무치, 튀김, 조림. 끝은 창대하게. 멸치 구이. 그게 없습니까? 그거까지. 많지, 할라코 뭐. 그걸 왜 이야기를 하겠나요? 튀김 하나, 아니. 그저 육수 내기와 반찬용으로만 생각했다면 노노. 미조에선 다르다. 볶고 무치고 튀기고 조리고 굽는 멸치 요리 5대 천왕이 있으니까. 설마 엔초비 파스타를 맛먹는 엔초비 엿? 멸치도 없습니다. 아니, 호박이어서 이제 왜 멸치여서 없습니까? 멸치여서 나중에 먹을게요. 버릴 게 없는데 버릴 다 먹어도 돼. 아니. 맛있어요. 다른 애도 맛있었는데 멸치 애가 더 풍미가 있고 훨씬 더 맛있었어요. 짱 최고. 멸치가 담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습니다. 멸치 맛있습니다. 먼 바다를 헤쳐온 어부의 땀과 우리네 밥상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든든한 미조 멸치 덕분에 오늘 한 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